안녕하세요. 따미공마입니다. 오늘은 핀 갖고 왔어요. 머리 핀이요. 이쁘지 않나요?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색깔별로 만들어도 이쁠 것 같아요.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초록색, 뭐, 다 해도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고 금방 만들 수 있는 핀이라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요거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핀 만들려면 일단 여기 노란색 있어야 되겠죠? 노란색. 노란색 실이랑. 요 속에 안 보이시겠지만, 속에 이제 구슬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색깔로 가운데 했었거든요? 요 가운데 흰색 할 거. 그리고 여기 핀. 우리가 필요한 핀. 핀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핀. 저 이거 다이소에 샀어요. 다이소에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 하고 요 가운데 제가 구슬 붙였거든요. 구슬 하나. 그래서 요거 다 붙일 글루건 준비했고요. 항상 필요한 가위는 있어야 되고요. 코바늘은 3호로 떴거든요. 3호. 조그맣게, 이게 꽃이 좀 작아야지 이쁠 것 같아서 3호로 떴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으로 뜰 건데요. 원으로. 여기 짧은뜨기. 6개 뜰게요. 원 안에 짧은뜨기 6개 뜰게요. 사슬, 짧은뜨기니까 사슬은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6개 뜨고, 여기 남은 쪽꽉 잡아다닐게요. 꽉 잡아다니고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다시 원래 뜨던 데로 돌아와서, 여기 처음 떴던데, 빼뜨기. 빼뜨기 해줄게요. 요거 이제 흰색이 필요 없으니까 잘라줄게요. 근데 이거 흰색 다 썼거든요. 금방 끝나죠. 이렇게 해서 흰색 한 단. 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우리는 한 개인 뜨기 뜰 거니까 기둥 코는 3코. 하나, 둘, 3코. 여기 이제 기둥 코 떴죠? 기둥 코뜬 다음에 우리 이제 팝콘 뜨기 할 거거든요. 팝콘 뜨기 해서 요 하나, 둘, 세개 했죠? 여기서 두 개만 뺄게요. 한 개긴 뜨기 뜨고 있었으니까 두 개만 빼고, 그 똑같은 코에 계속 다시 두개 빼주고 해서 하나, 둘, 세개 됐죠? 한번더 똑같은 코에 두개 빼주고, 그래서 여기 같은 코에 다섯 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했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같은 코에 두개 빼주고. 둘, 넷, 다섯 개 됐죠? 다섯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하고, 그 옆에 코에 빼뜨기.
메뚜기 해주시고 다시 사슬 3개 하나 둘세 개. 그래서 요 사슬 3개 한 코에 다시 파콘뜨기 해야 되니까 2개 빼고 다시 또 똑같은 코에 2개 빼고 다시 또 같은 코에 2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개 됐죠? 한번 더. 같은 코에. 그래서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다섯 개를 한꺼번에. 한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고, 그 옆에 코에. 빼뜨기로 고정해 줍니다. 고정. 여기서 다시 기둥코 하나, 둘, 세개 해주고 다시 파콘뜨기. 파콘뜨기. 파콘뜨기 두개 빼주고 똑같은 코에 두개 빼주고 다시 똑같은 코에 두개 빼주고 또 똑같은 코에 두개 빼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됐죠? 이걸 한꺼번에 그 사슬 하나 둘세개 해주시고 그 옆에 코에 빼뜨기로 고정. 그래서 다시 또 기둥코 하나, 둘, 세개 해서 여기 또 같은 코에 두개 빼고 파콘뜨기 해야 되니까 같은 코에 두개 빼고 다시 또 같은 코에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셋네개 됐죠? 한번더 같은 코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한꺼번에 빼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서 옆코에 빼뜨기. 한 다음에 또 똑같이 사슬 하나, 둘, 셋, 기둥코 한 다음에 다시 파콘뜨기 같은 코에 두개 빼고 다시 또 같은 코에 두개 빼고 다시 또 같은 코에 두개 빼고 하나 둘셋네개 됐죠? 한번더 같은 코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됐죠? 한꺼번에 사슬 하나 둘세개세개 옆에 코에 빼뜨기로 고정.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입체적이 되죠. 여기 이제 자를게요. 팝콘튀기라서 살짝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뭐야, 이제 나왔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 글루건 쏴줄게요. 이 상태에서 실들을 다 글루건 있는 대로 다 붙입니다. 실을 다 붙일게요. 뜨거울까봐 고바늘로. 다 붙였으면 요거 자를게요. 선들 안 보이게.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 더 글루건 더 붙일게요. 글루건 더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핀의 가운데 안 보이게. 실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지저분한 실들 다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완성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굿을 하나 붙였어요. 굿을 하나 더 붙이는 게 이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다가 글루건 한 번 더 쏴주고 굿을, 이쁜 굿을 하나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핀 두 개가 벌써 뚝딱 완성됐죠. 그냥 실 남으신 것들 가지고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쉽게 금방금방 만드니까 하루에 막 몇 개씩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색깔별로 해도 이쁠 것 같아요. 전 노란색 해봤는데 뭐 빨간색, 파란색, 뭐 꽃이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